티볼리 순정 오디오입니다. 랩이 매립이 된 상태라서 앞쪽 패널이 탈거가 되어 있고요. 우리 AVI 프로세서입니다.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 순정 오디오 연결하시면 다른 별도의 작업 없이도 품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죠. 네, 티볼리 전용 케이블인데요. 이렇게 묶어서 인풋 아웃풋 부분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인풋 아웃풋 본체 연결하고 오디오에 꽂기만 해주면 작업이 끝입니다. 네, 다시 촬영으로 돌아왔는데요. 뒤에 잭을 빼서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작업 없이 순정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만 연결하게 되면 작업 끝입니다. 제가 아직 조립을 안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우선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노트북을 연결해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한번 AVI를 거치면서 음질 자체가 한번 정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질이 정화되면서 음질이 더 좋아지는 거죠. I don't know why I didn't call. Feel as empty as a drum. 자, 세팅 후에 음질 변합니다. 순정 스피커입니다. 순정 스피커. 공간감이 조금 더 살아나게끔 이렇게 음질 테스트까지는 마쳤고요. 이제 조립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발판 밑에 있는 곳인데요. 티볼리 이쪽 안쪽에 공간이 있는 관계로 이쪽에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쪽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네, 이상으로 티볼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